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이번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상위에 있는 문제들이 거의 고전시가랑 고전소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먼저 N수생들께 묻겠습니다. 작년 수능이랑 평가원 등에서 고전시가의 경우 어떻게 문제를 풀었습니까? 대부분의 대답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열심히 암기했고 그것을 토대로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를 풀려고 하니 암기한 내용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N수생들만 보라고 한 것입니다. N수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고전시가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도 고3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영상을 통해 고전시가의 공부법을 변화시켜 보십시오. 고전시가가 국어 영역 중에서 가장 쉽고 공부할 것이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국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고전시가를 쉽게 정복하는 논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시가는 고어나 한자어의 뜻풀이를 묻지 않는다. 수능 문학의 본질은 사전적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히어들이 갖는 메타포, 즉 상징성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뜻풀이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으로 고전시가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전시가는 독서 영역이다. 고전시가에서 묻고 있는 시어나 시행의 상징성 해석의 기준은 보기와 선택지에 확실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기와 선택지는 독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만 잘 파악하면 고전시가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기준 안에서 시어나 시행을 추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고전시가를 제가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문제를 어떤 순서로 푸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기준이 되는 문제부터 풉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22번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22번을 풀게 되면 오답률이 높았던 19번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됩니다. 왜 22번을 먼저 푸냐면 보기 하나를 가지고 가와 나의 두 작품의 핵심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2번은 가나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핵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 22번을 보게 되면서 정답을 쉽게 찾고 옆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인호가 풀 때는 언제나 보기라고 하는 게 기준으로 요 가나를 핵심을 보기 때문에 보기를 잘 보면 됩니다. 가와 나는 모두 공통점이네요. 핵심은 자연에서의 감흥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화자가 지금 자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는 뜻이죠. 화자가 인식하는 자연의 의미는 장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단순화시키면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1번 봅니다. 춘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 알며 에서 자 춘산 산에서 꽃을 보면서 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새속이 되는 거죠. 화자가 자연 속에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자연이 좋다라는 말은 새속이 좋지 않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꽃을 보고 감상하고 있으니 새속으로 돌아올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 꽃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맞겠죠? 무조건 2번 동설에 시음 겨워 추움을 어이알리에서 화자는 자연을 취의도 있게 할 만큼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 자연 무조건 플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동설이라는 걸 한자를 몰라도 됩니다. 그거 몰라도 어디어디에 시흥이다. 시를 짓는 감흥 즐거움이거든요. 추움을 어이알리 이 정도는 아잖아요. 추움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추움이라는 건 앞에 동설 정도를 여러분이 추론해서 추운데도 겨울이 너무 좋아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겨울의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를 쓰고 싶은 즐거운 마음이 생겼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을 취의도 있게 할 만큼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 모르겠지만 자연은 플러스가 된 거죠. 세 번째 이제 납니다. 어주버 무의 구곡이 여기도 그곳인가 하노라. 그러면 여기라는 건 지금 화자가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그곳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무의구곡과 그곳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이퀄 무의구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자연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연을 무의구곡에 비견될 만큼 만족감, 좋은 공간으로 여기니까 무조건 맞는 얘기죠. 4번 나의 이 맛을 인간 세상에 제 니라서 알리오 설법 정도 다 알죠? 인간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앞에 자연에서 즐기는 맛이겠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거죠. 화자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자연을 결별해야 할 공간 이건 너무 심하게 오답을 만들어줬죠.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이 그냥 단
단순히 좋다고 말했는데 결별해야 될 공간이라면 자연을 마이너스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 쉬운 거죠. 5번 속세를 버린 듯하니 속세가 세상이죠. 속세를 버렸으니 자연에서의 마음은 한가롭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속세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 그렇죠. 자연에 와 있으면 심리적으로 속세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너무 쉽게 4번으로 정답이 보였고 중요한 포인트는 1번, 2번을 보면 가에서도 분명히 화자는 자연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고 자연의 즐거움을 노래한다는 건 세속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은 힌트 가를 가지고 19번으로 와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같이 봅니다. 여기 나온 1, 2번 가에서 우알은 세상 물정에 얻은 것을 뜻하는 한편 그러면 세상 물정에 어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눈이 강조하는 화자는 굿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현대시 고전시가 풀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월하다는 건 세상 물정에 얻은 것 뜻하는 한편 세상과 불화를 감수하면서 윤리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활이 중요합니다. 우활한 인간은 화자겠죠.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안타까움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고독감을 드러낸다. 그럼 뭡니까? 앞에 문제를 통해서 현실은 지금 마이너스죠. 그럼 현실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인 세상에서 그 세상과 합치하면 안 되죠. 화자는 굿맨이니까. 그럼 보통 현실이 마이너스라면 세속인들은 부귀와 영화를 쫓는다는 것 정도는 알겠죠.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잘 차지할 수 있을까? 난 그거를 모른다. 이 말은 화자는 굿맨이기 때문에 진짜 IQ가 루트 50이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귀 영화를 잘 찾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나는 세상에 부귀 영화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퀄 우월한 거죠. 나는 관심이 없다. 이게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래서 어리석어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신의 삶을 긍정하며 자신의 삶은 자연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부경어를 쫓는 것에 관심 없는 우아람을 지켜나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때 우아람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굿맨이기 때문에 아 왼쪽 문제를 토대로 화자는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이 좋고 그 반대인 세상의 부경어를 쫓는 데 있어서는 멍청하다. 다시 말하면 알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쫓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있네 멍청해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1번 선택지 볼게요. 애친 경영과 충군 재장을 내 분수안의 일로만 여겼다고 한 것에서 화자가 이것이 내 분수안의 일로만 여겼다. 그럼 내 분수로 여겼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친 경영과 충군 재장 한자예요. 몰라요. 그러면 주석에 가면은 뜻풀이가 돼 있을 거예요. 만약에 뜻풀이가 없다면 그냥 X로 치환하세요. 한자 뜻 몰라도 됩니다. 그냥 내 분수 안의 일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보기 봤더니 윤리적 가치에 충실. 그럼 내가 충실하는 거 윤리적 가치 요거라는 거죠. 이렇게. 2번 어리석고 미친 말이 남의 미움 받았다고 한 것에서 내가 어리석고 미친 말. 이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 부귀영화 싫어 나는 자연이 좋아 이런 말 했겠죠. 시를 안 봐도 그러니 남의 미움을 받았겠죠. 제 어리석다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미움 받았으니까 불화해서 소외당했다는 건 나만 자연을 좋아하고 무욕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부귀영화를 쫓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3번 인간 시비 듣도 보도 못한다고 한 것에서 세상 물정에 어두워 현실과의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인데 이때 인간 시비라고 한다면 앞에 왼쪽에 문제에서 봤듯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시비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 부귀영화가 어느 부귀가 더 좋고 어떤 권력이 좋은지 이런 건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현실과 괴리를 겪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아니고 애초에 나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소리들은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답이 3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현실과 괴리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화자는 세상 물정에 어두워서 현실과 괴리를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는 괴리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도 되고 앞에 조건부랑 서술부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질문 가볼 필요도 없는 거죠. 옛사람 되고 싶다고 한 것과 만리에 눈 뜨고
태고의 뜻을 두었다고 한 것에서 조건부 잘 보세요. 되고 싶다란 말은 군맨이기 때문에 전제가 현재의 사람들은 싫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되고 싶다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세속으로부터 멀어진 공간인 자연을 말할 것이고 태고 옛날은 자연을 즐겼던 옛 사람들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제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문제죠. 5번 우아란 시몬이 지금 화자 자신을 우아하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화자의 영혼이에요. 그럼 화자는 군맨이기 때문에 이 우아란 영혼은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세속을 버리고 자연을 추구하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리로 가고 아니 온다. 그러면 내 영혼이 가는 곳은 곧 자연이 됐고 또 과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 혼자 깨어있다. 나만 자연에서의 무역적 삶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에 충실한 화자의 모습이죠. 나만 세속에 안 가고 계속적으로 무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건 작품 안 가도 그냥 답 3번이 나오는 겁니다. 20번도 한번 보시고 바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걸로 자 4번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거든요.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라고 돼 있는데 두 문제를 토대로 본다면 공통점이 자연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의 무역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화자가 있고 화자의 대상은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상의 변화라는 건 체인호 강의를 보면 기본 이론이 나오죠. 화자가 자연 속에 있으면 사계절 대상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랬을 때 그 대상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가 감탄하고 그 자연과 친화, 물화일체 이렇게 나타내는 게 화자가 자연 속에 있을 때 기본적인 시거든요. 근데 그 대상과의 이런 단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한다라고 돼 있다면 그 전의 관계는 내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플러스인가 이렇게 돼야 돼요. 또는 내가 자연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좋은 관계가 됐는가 그게 아니죠. 지금 두 문제를 보면 이 대상과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번도 우리가 쉽게 답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팍팍 줄일 수 있거든요. 23번도 한번 보세요. 구담에 항상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담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에 장소인가 봐요. X.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러면 논리 범주상 이게 AND이기 때문에 좋은 구름이라는 게 나왔다면 구담도 자연물이겠네.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한자로 해석하면 아홉 개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보면 돼요. 연못. 근데 그렇게 몰라도 돼요. 저는 한문학 전공이지만 한자어나 고어 뜻풀이 안 합니다. 고어나 한자어를 가지고 묻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좋은 구름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걱정했던 것은 나의 즐거움이 외물에 얽매였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그럼 여기에서 이 자연은 화자가 있으면 화자의 바깥에 있는 거다. 그럼 모르겠으면 한번 넘어가세요. 맑은 구름을 즐거움을 주는 자연물 중에서 선호하는 것은 나의 즐거움이 말 없음에 있어서 나는 말 없는 게 좋아. 그래서 맑은 구름도 말이 없나 봐. 나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맑은 구름에 실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맑은 구름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잘 모르겠네. 3번. 산보다 구름에서 나가 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구름에도 즐거움을 느낀대요. 이렇게. 구름이 산보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이고 구름과 산의 속성이 같다고 생각한 것은 구름이란 산이나 다 외물. 그럼 추론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연을 다 여기서는 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 화자 밖에 있는 건 외물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둘이 부딪히죠. 이게 선택지의 논리적 상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구름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변화무쌍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야, 그럼 얘네 둘은 서로 부딪히는데 한 번쯤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 공부하는 일에 있다고 나가 말한 것은 아, 다 즐거움에 관한 것인데 이번엔 공부의 즐거움이네.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대. 공부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 나의 것으로 딱 보는 순간 나의 것은 내적인 거라고 얘기가 되겠네. 뭐 나는 내적인 거, 자연은 외물, 외적인 거네. 그러면 자연은 좋긴 좋은데 언제나 변화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내 것인 내 안에 있는 공부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맥락이죠. 5번 좋은 구름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과 구담에 항상 머무시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일반하고 같죠.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건 외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공부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선택지가 맞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만 보고도 자연물이라는 건 외물이고 이것들은 언제나 즐거울 수 있고 안 좋을 수가 있다. 변화한다. 하지만 공부라는 건 언제나 내 것이고 변함이 없는 즐거움이다. 라고 자연과
나의 즐거움을 비교한 거죠. 지금 질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답은 2번, 3번으로 압축이 되고, 이럴 때 저는 2번부터 가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외물이라서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즐거움을 주는 게. 그런데 2번은 그 똑같은 외물인데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질문을 가보면 맑은 구름은 변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색깔이 변화한다.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만물의 천지의 마음이 고요하고 변화가 없다고 돼 있어요. 천지의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지 구름이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이라고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고전시가가 고어 같은 느낌으로 풀지 않았잖아요. 독이라는 비문학, 지문을 잘 읽고 선택지의 관계를 잘 보면 이 작품들의 핵심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작품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전시가 원리를 이해하고 독이 선택지를 잘 보면 일단은 답의 후보들이 잘 보이고 내가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심으로 빠르게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시간도 줄이고 정답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작품으로 가보면 가나 두 개의 시가 길고 수필도 길어요. 이걸 일일이 해석하려고 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방법처럼 하면 고전시가는 시간도 줄고 일일이 뜻풀이 암기해야 되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고 시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꼭 한번 해보시고 한자나 고어는 중요하지 않다. XY로 치환하라.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